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사권 2편 여섯째 이야기, 법궤가 돌아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그는 마음 가운데 종종 생각나는 한 가지 일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오랜 싸움,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오랜 싸움 때문에 이 거룩한 법궤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린 셈이었어요. 이 법궤는 귀한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 위를 금으로 입힌 데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법궤가 광야에서처럼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엘리의 고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하여 성전에서 꺼내진 후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 때문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자 블레셋은 그것을 두 마리의 소가 이끄는 마차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 해 동안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30리가량 떨어진 기랴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 귀하고 거룩한 법궤를 새로 세운 수도에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매우 간절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이 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대찬성이었어요.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랴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어요. 아비나답은 자기 집을 향해 몰려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웬일일까요? 그는 겁이 덜컥 났어요. 천천히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마침내는 다윗 왕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조심스럽게 집안으로부터 옮겨져서 예루살렘으로 갈 새 마차 위에 놓여졌어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히오가 그 마차를 인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궤를 실은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름답고 힘찬 음악이 터져나왔어요. 그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정신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부는 소리였어요. 이 노랫소리는 이 웅장한 행렬이 다윗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어요. 온 백성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법궤를 제자리로 옮기는 것이 마치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뜻하기라도 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행렬이 낙원에 타작하는 마당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곳보다 땅이 좀 울퉁불퉁했는지 소가 비트적거리며 날뛰자 마차가 기웃뚱거렸어요.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손상되지나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웃사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법궤에 손을 뻗쳤어요. 그 즉시 웃사는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어요. 너무도 무섭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구경하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행진이 중단되었어요. 이 끔찍한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노랫소리는 점점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웃사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물어봤어요. 사실 그러한 질문은 비단 이 때문만 아니라 일찍이 오래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웃사 자신이 그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뜻에서 한 일일지라도 그렇게 많은 백성 앞에서 저지른 무서운 불순종은 큰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다윗은 마음이 매우 상했어요. 그는 그날에 더 이상 법궤를 운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다 놓았어요.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집으로 갔어요. 그 후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은 놀랍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또한 수십 리 떨어진 곳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 그곳에 참가할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와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다윗은 그들이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그는 결코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것은 바로 체에 걸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방법이었어요.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여섯 발자국을 걸었을 때 다윗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후에 다시 법궤가 움직이자 다윗은 온 정신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들은 가파른 언덕을 지나 성문을 통하여 드디어 성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물론 아무도 그 법궤를 만지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니라. 그러자 이 아름다운 날을 위해 다윗이 친히 지은 노래가 합창으로 울려 퍼졌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함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법궤는 드디어 제 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